시작합니다. 자, 멘트가 똑같아요. 예, 그럼 멘트가 똑같이 그럼 멘트가 달라져야 되냐? 자, 2강 11번 들어갑니다. 2강 11번. Indeed, one of the most problematic aspects of global warming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stems from the fact that the phenomenon blank. 자, 일단은요. 어디서 끊어야 되겠니? 폴러시하고 스템즈. 이상하다. 이게 펜이 이상하게 돼 있어. 폴러시하고 스템즈 사이에서 잘라야죠. 그죠? 거기까지가 주어부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들 중에 하나야. 글로벌 워밍의 지구 온난화의 from the point of view of social policy. point of view는 관점이죠. 사회적 정책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관점으로부터 지구온난화의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들 중 하나는, 문제 없죠? stems from 뭐뭐로부터 나오다지? the fact,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 phenomenon, 그 현상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얘기하겠지? 오케이? 지구온난화라는 그 현상이 무엇이다 라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문제 없습니까? 자, 또 읽어봅시다. Some places, 몇몇 장소들이 have had a little warming in the past century. 지난 세기 동안 little warming을 가졌어요. 여기서 little 앞에 little를 수식하는 말이 없으니까 little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 거의 없는으로 해석이 돼야 되겠지. 그치? 거의 없는 온난화를 가졌어. and 그리고 some 다음에 뭐가 생략됐을까? places가 생략됐겠지. 그치? 몇몇 장소들은 have been experienced, even experienced, 심지어 경험하기도 했어. cooling, 시원해지는 걸 경험하기도 했다.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란 얘기를 하는데 지난 세기, 지난 100년간 어떤 데는 거의 따뜻해지지 않았고 어떤 데는 더 추워졌어. 이해가 되지? 그럼 뭐라고 해요? 그치, 그거를 온난화, 이제 내용을 더 온난화 읽고 말고. 너네 예습한 거 맞아? 자, 아 한글로 뭐라 그러냐고 추워진 거를, 빙하기. 자, 냉랭화. 잠깐 모르네. 아 모르지, 그런 말을 쓰질 않으니까. 그건 맞아요. 자, 계속 갑니다. For extensive regions of the earth, 지구의 폭넓은 지역들에 있어서 the warming of the past 80 years, 지난 80년 동안의 온난화가 has deviated strongly from the global average. has deviated. deviate는 벗어나다죠. 그죠? 벗어나다. 일탈하다야. 벗어나 있었어. 강력하게. 뭐로부터? 지구의 평균에서 심하게 벗어나 있었어 라고 노트 주목한다. climate expert인 Ken Hare가 이야기를 한대요. This fact, 이 사실이 raises major difficulties for political action. 제기한다. 주요한 어려움들을 제시한대. 정치적 행동에.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들에서 future temperatures, 미래 온도들이 will differ, 다를 거야, strongly, 아주 심하게, from the global norm, 전 세계적 보통, 평균으로부터, 그리고 norm이니까 norm을 생각하면 되죠. global warming, 지구 온난화가 will seem, 보일 거야, like a fiction, 허구처럼, to local, politician, 지역 정치가들에겐 구라처럼 보일 거야. 오케이?
문제 없습니까? 뭔 소리야? 아니 그 지금 봐봐. 어떤 지역은 세계 평균으로부터 지난 80년간의 그 워밍 온난화가 벗어나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있는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 평균 온난화가 예를 들어서 평균 1도나 2도가 올랐다고 치면 얘네는 안 그렇고 안 그렇다 이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응? 더 많이 올랐다. 그런 얘기는 없지. 그냥 그렇지 않았다. 평균과 달랐다라고 나왔고. 그럼 이런 애들 입장에서는 온난화를 경험하지 않은 거라고 볼 수 있지. 오케이? 이해가 돼?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볼 때 야 지구온난화? 우린 추워졌어! 이러는 거지. 추워 뒤지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라치지 마! 그러는 거지. He points out, for example. 그가 예를 들어서 그가 지적해. 대디아를. The lack of stable, strong warming trend in the United States. 몇 가지가 주어져? 부족이야. 강한 온난화 경향의 부족이 미국에서. Accounted in part for the reluctance of the U.S. government to support the 1992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자, account 다음에 뭐가 이어지는 거야 원래? For가 이어지지. 그죠? Account for예요. 그 다음에 account for고 in part가 끼어들어가 있는 거죠. 임파트는 끼어들어 있는 거고요. Reluctance라 그랬고, 자 Reluctance란 단어는 뭐의 명사형이야? Reluctant의 명사형이지, 그지? 그죠? Reluctant의 명사형이에요. 근데 Reluctant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지. 그러니까 Reluctance가 나오고도 뒤쪽에 투부정사가 나와. 그래서 뭐가 나오니? To support가 나와야지. 보이지? 그러면 reluctant는 뭐의 반대말이었더라? willing의 반대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willing의 뜻이 뭐야? 의지 있는이지 willing이. 네. 그럼 reluctant는 의지 없는의 뜻이 되는 거고. 의지 없음. 명사로 어떻게 의지 없음. 의지 없음. 명사 못 만드나? 너의 표정에 보면 의지 없음, 공부, 학습 의지 없음 보이잖아. 야시지 말고 이 새끼는 자꾸 왜 선생을 야려. 찾아온 거야. 조명이 마음에 안 들어 지금. 이게 이러면은 너무 기울어지고 이러면은 쌤이 앉아봐. 쌤 원래 밑에 책 있었잖아. 조금 더 위치를 더, 더 깊게 할까? 쌤이 위치를 낮추면 안 좋은데. 딱 된 거. 오케이. 자, account for는 뜻이 뭐야? account for는 있어. account for는 두 가지로 해석하라 그랬지. 비유를 차지하다의 뜻이 있고 또 설명하다의 뜻이 있지, 그지? 비유를 차지하다도 되고 설명하다. 여기서는 설명하다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해석을 해봅시다. 다시 예를 들어서 그는 지적한다. 미국에서의 강력한 온난화 경향이 부족한 것이 부분적으로 설명해 준다. 미국 정부가 의지 없음을 뭐 하겠다는? 지지하겠다는. 1992년 국제 회의, 여기서 컨벤션은 회의로 해석을 해야 돼요. 집회, 대규모 회의를 얘기할 때 보통 컨벤션이라는 단어를 써요. 국제 집회,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 회의를 지지하겠다는 의지 없음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대. 그러니까 탈퇴했죠? 파리 협약을 탈퇴했어요. 누가? 트럼프가. 왜요? 안 해. 그리고 지구온난화 그런 거 없어. 우리는 안 더워지는데? 이러면서 탈퇴를 해버렸다고. 개쿨하라고 하면서. 근데 그거가
미국 기후가 온난화가 심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자, if you are considering political action, 만일 네가 정치적 행위를 고려하고 있다면 you have to remember, 기억해야 된다, 대디아를. You are asking, 네가 묻고 있는 중이야. A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묻는 게 아니라 요구하다네요. 지금 asking이 있고 뒤쪽에 to 부정사가 있지. 오케이? ask, 목적어 to 부정사니까 누구누구에게 뭐뭐를 요구하다지, 그치? 그러니까 네가 요구하고 있는 중이야. considerable number of people. considerable의 뜻이 뭐야? 상당한이죠. 근데 어 number of가 뜻이 뭐야? 많은. 다수의라 그랬죠. 내가 많은으로 외우지 말라 그랬잖아. 다수의로 외우라 그랬잖아. 다수의. 그러면 어 considerable number of는 상당한 다수의, 이렇게 해석이 되면 되겠지. 오케이? 중간에 뭐가 끼어 있어도 어 number of인 거야, 여전히. 오케이? 상당한 다수의 세계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Take on faith, 신념을 가지라고. 어떤 신념이냐? This is a truly global effect. 이것이 진정으로 전세계적 결과다, 효과다, 결과다라는 것에 대한 신념을 가지라고 상당한 다수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만 한다. 오케이? 그러니까 전세계 사람들에게 다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면 지구온난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해돼? 자, 그럼 첫 문장으로 다시 올라갑니다. 참으로 그 사회정책의 관점으로부터 볼 때 지구온난화에 가장 문제가 되는 측면들 중에 하나는 stems from 뭐로부터 나오냐? 사실로부터 나온다. 그 현상이 어떤 데는 그렇고 어떤 데는 안 그렇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야 되겠지, 그치? 답은 몇 번이야? 3번이 돼야죠, 그죠? 3번이 돼야 돼요. 그 현상에 has so far. so far는 뜻이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해석해야지. 지금까지. manifested itself. manifest는 뜻이? 발현시키다지, 드러내다, 발현시키다. 발현시켰어, itself, 그 자신을. very unevenly. unevenly가 중요한 단어겠죠, 여기서는. 그치? unevenly, 뭐야? 불공평. 고르지 않게. even이 형용사로 고른, 균일한, 이런 뜻이죠? 근데 균일하지 않게, 고르지 않게 전 세계에서 자신을 발현시켰다는 사실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그 현상은 온난화를 얘기하는데, 온난화가 특정 지역에서는 심했고 특정 지역, 안 그런 지역에서는 심하지 않았다. 이게 문제라는 거지. 오케이? 문제 없어요? 넘어갑시다. 어려운. 2번은 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 현상이 세계 몇몇 지역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줬어. 그랬을 수 있지. 근데 그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 문장만 놓고는 지구 온난화가 혜택을 준 지역도 있겠지. 그렇잖아. 날씨가 더 따뜻해져서 농사를 못 짓던 데에서 농사를 더 많이 지을 수 있고 농업 생산량이 느는 곳이 있었을 수 있지. 그건 다 네 생각이지. 지문에는 안 나와 있지. 그러니까 네 생각은 안 물어본다고 사람들이. 지문에 뭐가 나와 있냐를 물어보는 거야, 결국은. 이게 가끔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도, 학원 선생님들도 수능 지문 문제를 풀 때 추론하는 거야, 이런 얘기. 추론은 1%도 안 돼요. 1%도 안 돼. 추론하는 문제는 영어에서는 다 그냥 사실적 이해야. 거기 있어, 내용이. 없으면 틀린 거야. 이해가 되지? 없으면 틀린 거야. 넘어갑시다. 다음 문제. 이제 넘어갑니다. 어? 네가 생각이 많아서 추론을 했다고? 예, 그렇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칩시다. 생각이 정말 많은 건지는 두고 봐야지 뭐. 3월 모의고사도 안 보고 4월 모의고사는 본대냐? 아, 네. 4월 16일 날 본대. 4월 16일 날? 한 달씩 그래. 근데 뭐 4월 16일 날은 어차피 의미는 없잖아. 왜요? 왜요? 응? 3월 모의고사는요? 재수생들도 안 보는 시험인데. 그럼 애초에 3월 5월에 가. 5월에. 5월도 별로 의미가 없고 재수생이 여전히 안 들어가 있고 6월이 문제가 되겠지. 6모는 일정 연기된다고 안 나왔냐?
네. 한 달씩 미뤄준다며? 아니요. 구라야, 구라였던 거야 그러면? 아 구라네. 야 동명여고 스케줄표 다 나왔다며? 어 동명여고 6월 모의고사 얘기는 없어? 그냥 그 날짜에? 미친 거 아니야? 어쩌자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6월 모의고사 보는 거잖아. 계약도 미뤄지면 돼.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또는 안 미뤄져요. 걱정 마요. 신천지가 또 난리만 안 쳐도 내기 하실래요? 응? 내기 하실래요? 또 미뤄주면 좋지 뭐. 학원 수업을 좀 더 늘릴까? 자 12번 봅시다. 12번 In the 5th century BCE BCE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창세기 Before 크리스천 아 잘하네. BCE가 뭐의 약자라고 했었잖아 내가. 기원전. 아니 그니까 기원전인데 우리말로 BCE라 그러면 아, 뭐의 약자라 그랬지. 기다려, 알아요 알아요 기다려. 배웠잖아 쓰레기 새끼들아. 알아. 니네는 도대체 그래. 기억하는 게 뭐야. 그냥 기원전 아니에요 크리스천 이 에듀케이션. 그거는 BC고 BCE가 뭐라 그랬어 내가 분명히. 반대어예요. BC Before 이거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지. Before common era에. common era가 뭔데요? 응? common era가 공통의 시대. 공통의 시대. 일반적 시대니까 보통 서기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야. 이렇게 이렇게 나눠지지. common era. common era. before common era. CE, BCE 이렇게 된단 말이야. CE와 BCE로 간다. 자, 기원전이야. 해석은 똑같아. 기원전이야. 알겠지? 기원전 5세기에 The Greek Philosopher Protagoras 그리스의 철학자인 프로타고라스가 pronounced 여기서 pronounced는 선언하다 라고 해석하면 돼. 선언하다 선언했어.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자,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는 보통 이렇게 번역하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이렇게. 그래서 man을 그냥 옛날 고어에서의 man은 인간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라고. measure는 여기서 척도, 기준을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선언했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We feel entitled to ask the world what good are you? 우리는 feel entitled. entitled이 뭐야? 이름을 지어주던. 그러니까 타이틀이 제목의 뜻도 있고 그리고 권한의 뜻도 있지. 그래서 entitled은 제목을 붙이다로도 해석이 되고 권한을 주다로도 해석이 되지. 여기서는 당연히 권한을 받았다로 해석이 돼야지.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느껴 권한을 받았다고 to ask the world 세상에게 물어볼 권한을 받았다고 What good are you? What good are you? 여기서 good은 뭐야? 좋은. What use에 가까워. 근데 use를 집어넣으면 문법적으로는 맞지는 않은데 의미적으로는 use의 뜻이라고 봐야 돼. 그것을 이럴 때는 그 유스니까 어떤 용도, 유용성 이런 걸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앞에서 뭐라 그랬어?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 라고 얘기했지 그제? 그랬어. 응. 유스라고요? 유스 어떻게 했어요? 젊음이라는 줄 알았어요. 아니. 너 유스. 발음을 잘 모르는구나. 아니, 왜? 왜? 이게 발음이 두 가지로 돼. 유스랑 진짜요? 어. 명사일 때와 동사일 때 발음이 달라져.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유즈로 발음을 하는데 동사일 때만 유즈로 발음을 하는 거야. 명사일 땐 유스로 발음을 한다고. 사전 안 찾아봤니, 너네? 발음은 누가 봐요. 발음까지. 자랑이다, 이 새끼야! 아 그럼 쳐가지고 소리 들어볼까? 발음 소리? 아니, 발음 듣는 게 이상한 거 아니야? 내기예요. 내기하자고? 여기 유스가 없어. 손바닥. 그냥
자 지금 어려운 내용이야. 잘 들어. 이거 내가 지금 내가 내용을 이해를 못 하는데 이런 거야. 이해를 못 하는데 한 줄 아는데 네? 인간은 그 제일 가슴이 아픈 건데 그 제일 슬픈 거야 그게. 이해를 못 했는데 할 줄 알아. 자기가 이해를 한 줄 알아. 아 슬픈 거지. 그 앞에서 다시 말해서라고 하고 이렇게 얘기했지. 프로타고라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라는 말이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란 말이 뭘 뜻하는지가 나온 거야. 이 인하더월즈 뒤가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가 뜻하는 바를 설명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같은 말인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게 물어본데 What use are you? 너가 어떤 용도를 갖고 있니? 누구에게? 세상한테. 아니지. 지금 여기서 유는 유가 뭐야? 유가. 세상. 세상이잖아. 세상에게 물어봐. 물어볼 권한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너는 어떤 용도를 갖고 있니? 누구한테? 세상한테. 아, 세상한테 물어봤는데 용도가 어떤 용도냐고. 그러니까 세상한테 물어본 거잖아. 세상이 어떤 용도냐고. 세상. 누구에게 용도가 있냐는 거지. 뭔 말이야? 인간에게 어떤 용도가 있니? 나한테 어떤 용도가 있는 거니? 너는. 그래서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얘기를 한 거라고. 알겠지? 하나도 모르겠어. 모르면 그냥 넘어가세요. 아무한테 설명해주세요. 아니 받아들이질 않잖아 지금. 세상한테 물어봤잖아. 그 세상한테 물어봤어. 넌 무슨 용도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세상한테 이게 좋아. 니네가 이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 나 진짜 짜증나. What good are you를 잘 봐. 이해하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보면 How are you used to us humans 이거야. 어떻게 너는 어떤 방식으로 너는 우리 인간들에게 유용하니 이거란 말이야. 왜 저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썼어요? 아니 이렇게 써도 나는 알아보잖아. 모르겠네. 너네는 못 알아보는 거고. 아니 그 앞문장에서 그랬잖아. 인간은 만물의 척도다라고 얘기했잖아. 만물의 기준이라고 봤잖아.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니? 그게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냐가 바로 만물의 기준이 된다는 얘기지. 모든 사물에. 오케이? 인간에게 전혀 유용성이 없는 거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유용성이 있는 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인간은 만물의 척도야를 얘기했다고 짐작이 돼. 여기까지는. 뒤를 읽어보고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 일단은 너는 예습을 한 게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궁금해. 굿이 유스예요. 굿을 유스라고 보라 그랬잖아. 오케이? 굿은 명사죠? 유죠? 네. 당연하죠. 굿이 명사로 쓸 수 있어요? 네. 명사로 쓰이죠. What이 지금 그것을 꾸미는 거란 말이야. What good are you? 그러니까 너는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니? 누구한테? 인간에게. 오케이? 여기서 너는 세상이고. 자, 잘 봐. We assume, 우리는 가정에 We are the world's standard. 우리가 세상의 기준이다. 즉, all things, 모든 것들은 should be compared to us. 우리에게 비교되어져야 된다. 우리와 비교되어져야 된다. Such an assumption, 그러한 가정이 may make us 만들어. 우리가 makes us overlook a lot. 많은 것을 overlook하게 만들어. 오케이? 잘 봐. 인간을 만물의 척도라고 본 것이 그 가정이 우리가 많은 것을 오버룩하게 만들어. 오버룩이 원래 간과하다지. 많은 것을 간과한다 그랬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 부분을 뭐로 보라고? 이럴 때는 빈칸처럼 생각하라 그랬지. 이러한 가정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 이 어떻게 한다가 빈칸인 거야. 이해가 되지? 그리고 그 뒤에를 읽어야지. 알겠지? 여기서 앞에서 끌어나와가지고 답을 낼 수는 없어요. 오케이? 네. Abilities said to make us human, make us human, empathy, communication,
grief, tool making, and so on. 같이 끊어. 여기까지가 주어야. 그러면 이 sad는 뭐라고 봐야 돼? 과거 분사 sad라고 봐야지. 동사 sad가 아니라 과거 분사 sad. 뒤에서 앞으로 abilities를 꾸미는 거지. 오케이? 능력들이야. 말해, 지는. 우리를 인간적이게 만든다. 우리를 인간으로 만든다라고 우리가 인간이게 만든다라고 말해지는 능력들. 즉 능력의 사례가 나오는 거야. Empathy, 공감이죠. 공감, 공감 능력, communication, 의사소통, grief, 뭐야? 슬픔, tool making, 도구 만들기, and so on. 기타 등등 이 모든 능력들이 모두 exist, 존재한다. to varying degrees, to서부터 degrees까지 괄호로 묶어야지 전치사 to하고 한꺼번에. 그러니까 이 to는 여기 있는 이 전치사 to는 degree 때문에 붙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degree라는 명사는 항상 전치사 to랑 같이 붙어서 다닌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to varying degrees 하면 다양한 정도로 이 정도로 해석하는 거야. 존재한다. among other minds sharing the world with us. 우리와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다른 마인드들 사이에서도 모두 존재한다. 여기서 마인드는 뭘까?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 뭘, 뭘 가리, 사람이라고? 애니멀즈를 가르치지. 왜 애니멀즈를 마인드라고 해? 대유법. 아니 원래 마인드 하면 소울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 소울 하라. 자 마인드는 잘 들어. 여기서 마인드는 애니멀즈를 가리키는 거야. 다른 동물들. 오케이? 다시 한번 해석하자. 우리가 인간에게 만든다고 말해지는 능력들, 공감, 커뮤니케이션, 슬픔, 도구 만들기, 기타 등등의 이런 능력들이 모두 다양한 정도로 우리와 세상을 공유하고 있는 동물들 사이에서도 존재한다. 오케이? 이해돼? Animals with backbones. Backbone이니까 척추를 얘기하는 거야. 등뼈. 척추를 가진 동물들, 물고기, 앰피비안, 뭐야 앰피비안이? 양서류, 파충류, 새, 포유류, 얘네들은 모두 공유한다. The same basic skeleton, 같은 기본적 뼈다고, 오르간 장기, 너버 시스템, 신경체계, 호르몬, 행위들, 비헤이비어 이런 걸 공유한대. Just as the different models of automobiles each have an engine, engine, drive train, four wheels, doors, and seats까지 끊어. 여기까지가 just as에 걸리는 거지. 이럴 때 just as는 꼭 뭐뭐처럼 이렇게 해석해야지. 다양한, different는 다른보다는 다양한으로 해석하세요. 여기서는 different가 다른으로도 해석되지만 다양한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다양한 모델의 자동차들이 각각 엔진과 파워트레인과 드라이브트레인과 포윌과 도어와 그리고 시트를 갖고 있는 것처럼 we differ 우리는 다르다 mainly 주로 in terms of our outside contours 우리의 외형적 모양들에서만 다르고 a few internal tweaks 몇 개의 내적 수정사항, 변경사항에서만 달라. 이 콘투어는 모양을 얘기하는 거야. 외곽선 모양. 오케이? 우리의 외부의 모양의 관점에서만 달라. 동물들은 거의 다 비슷해. 오케이? But, 그러나, like naive car buyers, naive는 뭐야? 멍청한. 순진한. 그죠? 순진해서 병신 같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naive가, 다시 얘기한다. naive라는 단어가 순진하다고 해석이 되지만 순진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쁜 거야. 순진하기 때문에 나쁨. 오케이? 많지? 우리 동네 많아요. 순진해서 찐따 같은 자동차 구매자들처럼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은
See 본다 only animals varied exteriors. 동물들 단지 동물들의 다양한 외양들만을 본다. 외양 exterior. 자 그럼요 결국은 지금 그러한 가정이 만들어 우리가 그러한 가정 인간이 만물에게 가장 중요한 존재고 만물을 판단하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된다라는 만물의 척도라는 이런 가정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한대 이렇게 나왔지 그치? 많은 것을 놓친대 간과한다라고 그랬고 그 뒤에 나온 설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뭐야? 인간이 동물이랑 개 다르지 않아. 다 똑같아. 니나 동물이나 개새끼나 곤양이나 똑같아. 이 말이지. 물고기랑도 별 차이 안 나잖아? 이해가 돼? 자 그럼 빈칸에 뭐를 집어넣어야 될까? 몇 번? 몇 번 줄까요? 응? 몇 번 줄게요? 모르죠 나는. 네가 고른 걸 얘기해보라고. 응? 3번? 우리는 실패한다 보는데 우리가 기본적 특징을 다른 동물과 공유하고 있다는 걸 못 보게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보세요. 이건 뭐냐면 얘들아 그냥 빈칸이라고 보면 이렇게 빈칸을 채울 수밖에 없지. 오케이? 왜냐면 뒤에 부연 설명이 다 그 이 내용이니까. 오케이? 답은 3번이에요. 넘어갑시다. 자, 왜 이렇게 자꾸 뭐 진동이 오고 지랄이야. 긴급 재난 문자. 확진자가 고양시에 생겼대요. 자 보겠습니다. 또 3강 1번. 오늘 애들 많이 안 왔으니까 이런 날 많이 나가자. If you find it difficult to stay wise-minded when your teen is rude, rude까지 끊어야죠. 만일 네가 발견해 그것이 어렵다. 여기서 it difficult 했을 때 it을 뭐라고 봐야 될까? 감옥적어라고 보고 투야를 진목적어라고 봐야지. 감옥적어, 진목적어 구문이야. 그것이 어려워. 뭐가? To stay wise-minded. 지혜롭게 머물러 있는 게 어려워. 너의 10대가 싸가지 없을 때. 당연하죠. 애새끼가 싸가지 없게 그래. 그럼 주먹부터 나가겠지, 그지? 그렇게 발견한다면 it's no surprise. 당연하대. 10대는 개념이 없거든. 근데 니네는 이제 늙었어요. 동생 아니에요. 그쵸. 고3은 청소년이 아니에요. 그래서 2학년들하고 고3은 많이 달라요, 느낌이. 가르쳐보면. 고3을 가르치는 건 재생을 가르치는 거랑 좀 다르긴 하지만 많이 비슷하고요. 고2까지는 물론 지금도 정신연령이 고2인 애들이 있긴 한데 저 아직 고3 고2까지는 거의 뭐 저기 제정신 아니지, 애들이. 그러니까 니네는 엄청 늙었고 그러니까 니네는 청소년 보호법의 대상도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그냥 그죠? 좁혀도 돼. 자 그럼 그냥 인사선으로 자 펴갑니다. 어쩌면서 그러니까 첫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지? The deck is stacked against you because of several inescapable factors of normal teenage behavior. deck는 얘들아 가판. 도박판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는. 왜 그러냐면 stack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도박판의 그 저기 뭐야 이거를 얘기하는 거야 이거 저기 포카를 덱이라고 얘기할 카드를 그래서 그거가 쌓여져 있어. 그러니까 도박판이 놓여져 있어 너에게 against니까 나쁘게 불리하게 놓여져 있어. 딱 니네 얘기네. 올해 대학 입시에서 because of 뭐 때문에 several inescapable facts 몇 개의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이야. 정상적 10대의 행동에 잠깐 이 도박판이 너희들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 이 부분은 빈칸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진짜요? 그냥 수거를요? 네 수거 묻는 빈칸 문제 나와요. EBS 질문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가끔 나오는데 어떤 문제로 출제되는 거냐면 얘들아 EBS 공부한 거 맞아? 이렇게 EBS 공부했지 너?
공부 안 하면 못 맞추나요? 네, 못 맞추죠. 그거는 책 사라는 얘기죠, EBS. 정부가 원하는 대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왜 너네한테 지금 판이 불리하게 짜여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요 재수학원들 중에 그 일반 재수학원들은 다 문을 지금 휴강 상태거든요. 근데 기숙학원은 다 해요. 격리 상태인 거지. 그 자체가 코어트 격리잖아. 기숙학원 자체가. 그러니까 기숙학원 계속 운영을 해요 지금. 아예 집에도 못 가게 하고. 거기 선생님들. 응, 아니 선생님들은 왔다 갔다. 그 눈 가리고 아웅인데 내가 보기엔 학원들 입장에서는 기숙학원은 수강료가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거기서 버는 돈이 일반 학원에서 버는 거에 두 배 이상이거든. 대형 학원들 입장에선. 그러니까 그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지 절대로. 우리 학원에 한 4배 정도 되겠네. 우리 학원에 한 10배쯤 되겠지. 자, 근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기숙학원에 있는 재수생들은 계속 공부를 빡시게 하고 있는데 지금 고3들은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 막 이러면서 아침에 늦은막히 일어나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다가 문제는 뭐냐면 너네가 생각할 땐 그것만 문제일 것 같지?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미뤄진 데다 중간 기말을 다 볼 거 아니야. 중간이 5월 달이잖아. 5월 말이 될 거잖아, 중간이. 그리고 바로 육모를 보게 되잖아. 육모 망치겠지, 일단. 내신하고 나서 모의고사 봐봐, 잘 나오나. 내신 끝나자마자 보면 잘 안 나오잖아, 되게. 내신도 그리고 내신도 안 나오고. 어? 뭐라고? 내신도 안 나오는데. 내신도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안 나오는 이런 안 불상사가 발생하겠지. 그런데다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기말고사가 또 미루어지겠지. 7월 말로. 7월 말이나 8월 초로 기말고사가 될 거거든요. 7월 말 8월 초에 기말고사 끝나고 성적 처리 끝날 때쯤이면 8월 중순이야. 그때 이제 수시 원서 접수 상담이 들어갈 거거든 학교에서. 그리고 바로 9월 모의고사야. 그러니까 그 스케줄이 절대적으로 불리해. 지금 이런 식으로 미뤄진 거예요. 고3들한테는. 그래서 선전고등학교 사이버 강의 한다면서 학교에서. 사이버 강의 안 하냐 니네? 네. 과중반만 하나 보네 그러면. 아 그거 과중 수행은 어. 그 애들 7시 50분에 일어나 50분에 1교시고 시작하는 거 해가지고 출석 처리까지 한다네요. 그니까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렇게. 네. 선수 대회부터요? 저희도 그냥 학교 때만 아 근데 그렇게 하는데 자지도록 사진 찍어서 보내고 아 졸려 하고 잤다 혼났어요. 대답이 없어. 잤다가 혼났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문제는 뭐냐면 저 제일 문제가 너무 빨리 스케줄이 늦춰지는 게 문제야. 대학 입시에서 재학생들은. 왜냐면 재학생들은 할 게 많거든 재수생들보다. 진짜? 당연하지. 재수생들은 그냥 가는 거잖아. 중간고사도 없고 기말고사도 없고 생기부 뭐 이런 것도 없고 계속 가는 거잖아. 오오오 이러고 간단 말이야. 계속 공부만 한단 말이야. 정시 기준으로는 재학생들이 아장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너네한테 판이 불리하게 짜여졌다는 얘기지.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 때문에. 자 봅시다. 너 신천지냐? 그냥 하다. 나이브한 애들이 신천지. 아니 근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가 일배하고 이렇게 겹친 애들이 많더라고. 일배와 신천지가. 신천지 댓글 부대 애들이 있더라고. 자 보겠습니다. 시작 계속합니다. 다시 한번 첫 문장을 두 번째 문장을 해석합니다. 정상적 10대니에 피할 수 없는 사실들 때문에 판이 불리하게 너에게 불리하게 짜여져 있어. 자 이제 그 뭐가 나올까 뒤에 several inescapable facts가 언급이 되겠지 뒤쪽에. 그쵸?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들 얘기가 나올 거 아니야 뒤쪽에. 그 몇 가지 피할 수 없는 사실들이 뭐냐? 그 사실들이 뭐냐? For one thing, for one thing을 어떻게 해석하라고? 첫 번째로 해석하라고 그랬지. 죽여버릴 뻔했어. 바로 발차기 할 뻔했어.
첫 번째로 teens 10대들이 often try 종종 노력하지 to pick a fight 싸우려고 노력해 10대의 특징이야 이제 고3 정도 되면 안 그래 이제 늙어가지고 근데 10대는 툭하면 싸우려고 든대 That's because 그것은 왜 그러냐 In the chaos and uncertainty of adolescence 묶어야 되겠지? Adolescence가 청소년기잖아 청소년기의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parents are secure base 붐 애미애비는 이렇게 안전한 기반이야 소토부는 약간 다소 부사로 쓰인 거야 소토부를 묶어야 돼 오케이 다소 약간 다소 like the eye of a storm 폭풍의 눈깔처럼 오케이 폭풍의 눈 태풍의 눈 태풍의 눈이라는 게 가운데 지점을 얘기하지 거기는 바람도 안 불고 비도 안 와 어. 거기는 맑아 가운데는 근데 왜 눈이 그럼 가운데 있으면 되잖아 그치 근데 움직이잖아 걔가 걔가 움직이잖아 너네 태풍도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태풍 그림 거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 위에서요? 그러면 여기가 비어있는 요 지점이 태풍의 눈이란 말이야 이 지점은 맑은 지점이라고 비도 안 오는 지점 이걸 태풍의 눈이라고 한단 말이야 왜 눈이에요? 이 주변에는 바람이 불고 지랄하는데 왜 눈인지는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태풍에 코너가 없어요 우리 저기 중간고사 끝나고 종강할까? 네가 원하는 게 그거지? 중간고사 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5월 말까지 이거 다 끝내줄게 쉬운 거 넘어가면서 끝내자 우리 저도 못해요 약간 태풍의 눈깔처럼 안전한 기반이 돼 teens, 10대들이 want to discharge the garbage of their day onto someone who will take it and love them any fucking way discharge는 버리다 방출하다 이런 뜻이죠 버리다 방출하다 discharge onto 이렇게 나와있지 그치? 그러니까 garbage of their day야 그들의 하루의 쓰레기를 방출하기를 원해 onto someone 누군가의 위에 어떤 누군가야? who will take it 그거를 받아들이고 And love them anyway. 그들을 어쨌든 사랑해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니네가 그런다는 얘기지. 이거 엄마한테 지랄하고 그런 게 2학년 때, 1학년 때. 그게 바로 학교나 이런 데서 받은 스트레스를 집에서 가서 엄마한테 푼다는 거지. 어? 문장한테 나한테 푼다고? 내가 아빠냐 이 새끼야? 자 계속 갑니다. 네 걱정된다. 어떤 선생님은 걱정된다. 자 나라면 지금쯤 맨날 자살하는 걸로. 근데 좀 널 죽였을지도 몰라. 너 때문에 그 수학 선생님은. 거기 수학 야 얘는 그 수학 학원에서 수학 선생님 야 그 수학 시간에도 얘네들 이렇게 앉지. 맨 앞에 와 나 같으면 자살할지 모르겠다 진짜 저 맨 뒤 아니에요 어 넌 맨 아 그럼 앞뒤에서 괴롭히는 거야? 앞에 한 새끼 뒤에 한 새끼에서 미친놈 둘이 앉아있는 거야? 반을 폭파시키겠다 나 같으면 나 진짜 아 불쌍하다 청문단분이에요 자 계속 갑니다 어 하루의 쓰레기를 어쨌든 사랑할 누군가에게 버려 그리고 sticking with them 그들과 함께 달라붙어 있어 through thick and thin through thick and thin은 뭘까 이게? 아 이것도 뚱뚱한 사람 많은 사람 말이 안 되잖아 그걸 통해서 잠깐만 이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미안해요 빨리 찾으라고? 아 지금 찾지 안 도망가 유튜브 보는 사람 좋겠다. 이런 거 뛰어넘어, 이런 거 뛰어넘어서. 아니 들리잖아. 그럼 안 찾고 니네가 집에 가서 찾을래? 아니요. 그런 방법도 있어. AS
아 귀찮아. 이거 수건데. 수거 같이 생겼는데. 스루 세컨슨 언더 이거 전에 찾은 것 같은데 왜 기억을 못하죠? Under all circumstances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해석하면 돼. 스루까지? 스루서부터 세컨슨까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 정도로 해석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들과 달라붙어 있으면서 받아주고 그들을 사랑해줄 누군가에게 쓰레기를 버린대. 아, 죽일 놈의 새끼들이지, 그치? 그냥 죄 치려는 애도 어쨌든 안 쫓아내, 집에서. If it becomes evident that everything you say is wrong, even though you know you are right. 여기까지 if에 걸리죠? It becomes evident. Evident는 명확함, 분명하니지. 데디아가 분명하게 되면. 여기서 이승 가져오고 데디아가 진주어야. Everything you say.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is wrong. 틀렸어. 비록 네가 알아. 네가 옳다는 거 알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니네한테 뭐 중2, 중3짜리 동생이 있다면 걔한테 니네가 무슨 말을 해도 fuck you라고 나오는 그런 거하고 비슷한. 오케이? 물론 원래 형이나 언니한테 잘 못 그러지. 왜 주먹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근데 어쨌든요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되면 you can stop. 너는 멈출 수 있어. The merry-go-round whenever you like by simply blank. 네가 그 merry-go-round를 멈출 수 있어. 네가 좋아할 때는 언제든지 단지 무엇하는 것에 의해서. 더 메리고 라운드가 뭐야? 결혼 가기. 아이 지랄하네. 회전 목마지. 그치 메리고 라운드. 진짜요? 그러니까 행복하게 돌아가 뭐 이거거든. 항상 행복한데 세상에 제일 재미없어. 뭐라고요? 메리고 라운드가 회전 목마라고. 그 회전 목마를 네가 좋아할 땐 언제든지 멈출 수 있어. 단지 무엇하는 것에 의해서. 이 새끼 이상하네. 자 계속 갑니다. Don't walk out with an angry refrain like, well,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and look at how you treat me. 자 해보세요. Don't walk out with an angry refrain. 분노한 말을 갖고 하면서 걸어나가지 말래. 짜증을 내면서. 여기서 이제 refrain은 명사로 쓰였거든요. 명사로 쓰였는데 찾아보자. 기존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원래 refrain은 무슨 뜻이야? 삼가하다, 절제하다, 안 하다 이런 뜻이죠. 근데 여기서는 오이 동사 뜻만 있어. 젠장. 삼가하다 다음에 뭐라고 해? 몸을 하지 않다. 이거 후렴구다. 무슨 후렴구? 후렴, 음악의 후렴. 반복되는 줄이나 여러 줄. 그 시나 노래. 반복되는 부분. 그러니까 후렴구지. 뭔 말인지 알겠지? 예? 나도 처음 봤어. 근데 삼가하다에 갑자기 이런 뜻이 있어. 이런, 아 그 전혀 다른 뜻인 거지. 환호 후렴구. 환호 후렴구가 뭔데? 아 좀 가만히 있어 봐봐. 나 일단 적어놓고 설명을 해줄게. 지혜는 말이겠지.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후렴구야. 그러니까 분노한 후렴구라는 게 애랑 말싸움을 하다가 맨날 끝에는 이 말로 끝나는 거. 그래서 후렴구라는 말을 쓴 거야. refrain이란 말을. 알겠지? 이거 조심해야 돼. 이 단어 조심해. 네. 분노한 후렴구야. 예를 들어서 야! Well, I was just trying to be nice and look at how you treat me. 야, 씨, 너 나 항상 너 나한테 이런 식의 쓰레기 색적으로 걸어나가는 거야. 얘기하다가. 넌 맨날 이런 식이지? 이러고.
이게 이제 분노한 후렴구인 거야. 맨날 열받았을 때 애새끼한테 마지막으로 하고 떠나는 말. 그런 거를 하면서 떠나지 말라고. 오케이? 자, instead. 지금 보세요. instead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이게 답이 될 수는 없겠지. 그지? 대신에 say something humble and accurate such as I can see that you are not in the mood for chatting or well, maybe later. 약간 겸손한, humble이 겸손한, 좀 약한.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겸손하기보다는 아, 더 좋은 표현이 없나? 우리말로? 약한 거지. 그러니까 약한. 적당한. 아, 뭐라고 해야 되지? 참아. 미참아. 뭐 비참한 애틋도 있어요. 니네가 틀으면 이런 거겠지. 그러세요. 잠깐만. 단순한. 뭐. 그러니까 약간 단순한, 심플한 뭐 이런 느낌 있지? 오케이? 단순하고 약한 어떤 것을 말하래. 그리고 정확한 어떤 것을. 예를 들어서 I can see that. 내가 볼 수 있어. 이해할 수 있어. You are not in the mood for chatting. 나랑 말하고 싶은 기분은 아니지? 병신아. 아, 이 말은 넣으면 안 되고요. Oh well, maybe later. 그럼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오케이? 나중에 얘기하자. 그거 피하라고. Unless their nastiness is persistent, assume that the interaction is more about an opportunity for dumping the garbage than a reflection of your overall relationship. Unless에 걸리는 게 persistent죠. Nastiness는 뭐야? 더러운. 짜증 같은 걸 얘기하죠. 그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 짜증나는 모습. 그들의 쓰레기 같은 모습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오케이? 네. 그러니까 잘 봐. 그 전에 막 애랑 애가 개 지랄해서 알았어 너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네 나중에 얘기하자 닥쳐 하고 나갔어 이랬는데 그 다음에 애가 계속 지랄을 하는 게 아니라 한 1시간 지나니까 괜찮아졌어 정상인으로 돌아왔어 또라이에서 그러면 이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assume 가정해라 that 대디어라고 그 상호작용이 여기서 그 상호작용이란 거는 애새끼와의 말싸움을 얘기하는 거지 아이와의 언쟁이 more than 나왔죠? not more A than B니까 뭐니 이거는? 비가 아니라 A다. 오케이? 비가 아니라 A다. 가비지를 버리기를 위한 기회에 대한 것이었다. 너희들의 전반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가정해라. 자 이제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요거 이제 뭐 A then B는 조금 이따 정리를 해줄 거예요. 이 그냥 단순 비교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내용 정리를 한번 해줄게요. 위에서부터 일단 10대가 개 싸가지야. 싹퉁머리가 없어. 그러면 당연하다. 그 판이 10대와의 관계, 청소년과의 관계에서 부모에게 항상 불리하게 짜여진대. 왜? 10대 몇 가지 또라이성 때문에. 10대는 원래 또라이니까 정신병자하고는 항상 싸울 수밖에 없겠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로 10대들은 싸움을 건대 종종. 오케이? 싸움을 걸어. 그 왜 그러냐? 청소년기의 대혼란이 속에서 부모는 개 만만한 상대야. 약간 폭포의 눈처럼. 밖에서 되게 혼란스럽고 힘든 과정을 겪는데 집에 오면 만만한 부모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날의 쓰레기를 부모한테 버린다고. 왜냐면 그렇게 지랄을 해도 그 부모는 나를 죽이지 않거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받아주거든. 이해가 되지? 어쨌든.
만일 네가 말하는 모든 것이 다 틀렸대. 네가 맞는 말을 하는데도 애새끼가 지랄을 해. Fuck you라고. 그러면 너는 멈출 수 있어? 네가 원할, 네가 좋아할 때는 언제든지 무엇 하는 것에 의해 멈출 수 있어. 그 메리고라운드를. 이 메리고라운드가 결국은 잘 봐. 이 메리고라운드, 이 회전목마라는 게 역시 이거를 뭘 얘기하냐? 밑에 있는 the interaction하고 같은 거야. 즉 아이하고의 언쟁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자, 다시 얘기한다. The merry-go-round가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the interaction 보이지 얘들아? 그 interaction과 같은 거고 그 interaction은 결국 아이와의 언쟁을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오케이? 아이와의 언쟁을 멈출 수 있대. 네가 원할 때는 언제든지 단지 뭐 하는 것에 의해서 피해버리라고. 오케이? 이해돼?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야? 5번이 돼야지, 그치? withdrawing에 의해서. 오케이. 물러나는 거잖아. 피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근데 피하는 방법을 뒤에 얘기한 거야. 피할 때 이러한 분노의 후렴구를 말하면서 피하지 말라고. 오케이? 그렇게 피하지 말고 그냥 단순한, 차분한, 약한 어떤 말을 하라고 이렇게. 너 기분 안 좋은가 보네. 나중에 얘기하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근데 그렇게 해서 피한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그거야. 피한 다음에 이러한 그들의 그 쓰레기 같은 모습이 계속 지속되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야. 애가 정말 미친 거거나 감옥에 가둬야 되거나 그러거나 아니면 너랑 원수거나 부모랑. 근데 그렇지 않다면, 그게 계속 지속되지 않는다면. 오케이? 이 퍼시스턴트도 문제로 출제할 수 있어요. 이건 좀 어려워요. 퍼시스턴트 빈칸 출제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지속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가정하라고. 그 상호작용, 여기서 그 상호작용은 뭐야? 언쟁이라 그랬지. 언쟁. 애랑 언쟁한 것이, 그것이 그냥 너희들의 전반적, 여기서 유어는 너와 아이를 다 받는 거지. 유어가 가리키는 건 너랑 아이, 부모와 자식 다 받는 거야. 오케이? 너와 아이의 그 전반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를 버리기 위한 기회였다. 단지 애새끼가 밖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너한테 좀 푼 거야.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라고. 오케이? 이해가 되니? 얘가 진짜 미친놈은 아니야. 이렇게. 오케이? 보통 미친놈이야. 왜? 아니지. 마지막은 부모가 아니지. 중간에도 You are not in the mood 했을 때는 이건 10대 애새끼를 얘기하는 거고, 마지막에 유어는 부모와 아이를 다 포괄하는 거고. 오케이? Your relationship은. 자, 여기서요. 뭘 정리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거죠. 뭐, 이게 앞에서 한번 정리를 했었었는데 작년에. 작년에 정리했나? 올해 정리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나데이 버피의 대용 어구들. 나데이 버피의 대용 어구들이 어떤 것이냐? 나데이 버피 A가 아니라 B잖아요. Not so much A as B. 이게 있죠. Not so much A as B. 그 다음에 less A than B. 이렇게 쓰기도 해요. A가 아니라 B. less A than B. 이게 비교, 이거보다 더 뭐뭐하다, 덜 뭐뭐하다 이런 비교가 아닐 때야. 비교 구문이 아닐 때. 그 다음에 B rather than A. 역시 A가 아니라 B죠. B rather than A. 그 다음에 여기가 마지막에 여기 이거야. More B than A. 다 A가 아니라 B야. 야, 다 치우고 다시 써야 되겠다.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수업합니다.
여기까지, 이 시간은 여기까지 수업해요. 이제 그 끝이에요? 네, 탐 났잖아요. 위드로잉이 맞잖아. 네, 끝이에요? 네, 끝입니다. AS. AS는 이따가 한다 그랬잖아. 문자 안 보냈네, 질문해서 이제. 어. 뭐? 문자 안 보냈어. 까먹었어. 안 보내도 되는데? 제가 보냈어요. 카드 나가서 쉬어도 돼요? 카드를 기다려. 카드를 왜 기다려? 얼마나 기다려? 뭐 이렇게 많이 쓰세요? 여기 있는 거 다 적어주는 거야. 많이 오래 걸리네. 아 진짜 귀찮아.